4,000원대로 이만큼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구가 또 있을까? 오! 우와!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들 사용하시는 기계 중 하나인 이 멀티커터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날, 이 멀티커터 날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이 멀티커터라는 기계 자체가 그라인더와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날이 빨리 소모가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날을 살려고 한번 알아보시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대부분 뭐 7,000원, 만원, 그리고 앞에 또 티타늄 코팅이 된 것들은 2만원, 3만원까지 가 있는 걸 보고 야, 이렇게나 비쌌어?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00원의 행복? 정말로 가성비 좋은 멀티커터 날을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 멀티커터 날로 직접 모재에다가 절단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거든요. 지금 총 7가지로 나왔고요. 지금 왼쪽에 이 비닐에 들어있는 것들은 목재 전용의 멀티커터 날들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브리스틱 포장이 됐고 날 앞쪽에 금색으로 티타늄 코팅이 됐는 금속용 멀티날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티타늄 코팅이 된 멀티커터 날의 경우 나무에 박혀있는 못, 피스, 그리고 타카핀 이런 것들을 자를 때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재, 석고, 플라스틱 전부 다 절단이 가능합니다. 앞쪽에 보여드렸던 기본 목재용 날보다 내구성과 절삭력이 더 높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첫 번째 날의 경우 폭이 1cm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3cm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의 경우 폭이 2cm고요. 그리고 깊이가 3cm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깊이가 4cm로 바뀌게 되는데 최대 폭이 30mm, 그리고 깊이는 4cm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품은 조금 더 넓어진 제품으로 폭이 44mm, 그리고 최대 깊이도 4c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넓은 제품의 경우 폭이 지금 65mm고요. 그리고 깊이는 4cm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금속 날의 경우 앞쪽이 금색으로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폭은 30mm에 깊이가 4cm, 그리고 옆쪽에 넓은 거는 폭이 44mm에 깊이가 4cm입니다. 자, 일단 날이 꽂히는 부위의 모양이 일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디올트 멀티커터 원터치 타입 혹은 마키다 보쉬 모두 장착이 됩니다. 다만 스타락, 스타락 플러스, 스타락 맥스 기계에는 장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그 이전에 제품들의 금액이요. 목재용 날의 경우 10mm부터 지금 가장 굵은 것 전까지는 1,000원대의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가장 넓은 65mm만 2,000원대라는 금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철값이나 제대로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금액대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왔고요. 이 티타늄 코팅의 경우 열처리 방식이 또 달라지고 제품도 내구성이 훨씬 높아지다 보니까 폭이 좁은 거는 5,000원 정도 선에 가 있고 넓은 거는 7,0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요 날들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멀티커터라는 기계를 가지고 자를 수 있는 모재들을 여러 가지 잘라보면서 또 얼마만큼 잘 찔리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날은 폭이 10mm인 목재용 날입니다. 합판 그리고 석고보드 작업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지금 가로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좁은 공간을 따낼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의 경우 폭이 1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꺼운 합판을 이렇게
쭉 밀어서 따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이렇게 좁은 구멍을 따낼 때 쓰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폭이 20mm고 깊이는 최대 3cm까지 작업이 가능한 목재 날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옆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작업을 하더라도 가로 세로의 길이가 더 길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폭이 34mm인 목재용 날이고요. 이번에는 깊이가 4cm까지 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다가 똑같이 제가 모재를 한번 따내 볼게요. 자, 갑니다. 지금 34mm가 어찌 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멀티커터 날 중에 하나일 건데요. 이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이런 합판을 쭉 밀기에도 용이하거든요. 제가 또 미는 용도로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폭이 3.4cm니까 이 정도 두께의 합판은 미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34mm까지 써봤는데 이런 합판 정도는 너무 쉽게 잘 따지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어서 조금 더 굵은 제품으로도 제가 모재를 한번 따볼게요. 자, 다음은 45mm입니다. 좀 전보다 폭이 더 넓어졌고요. 이것도 맨 똑같이 깊이는 4cm까지 작업이 가능한 날입니다. 지금 점점 가로 세로 크기가 커졌습니다. 목재든 석고보드든 따내야 될 반경이 넓다면 지금 이렇게 폭이 넓은 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좁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따기 위해서는 이 폭이 좁은 게 유리합니다. 날의 폭에 따라서 따내지는 정도가 다른 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폭이 넓은 제품으로도 또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65mm입니다. 이제껏 나왔던 제품들 중에 가장 넓고요. 최대 깊이는 4cm까지 작업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2,000원대 제품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했는데도 생각보다는 너무 잘 뚫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지각색의 폭을 가진 제품들을 활용해서 딸 수 있는 이 반경의 크기나 잘릴 때 들어가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 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목재용 날이었습니다. 목재용 날. 목재용 날로 작업할 수 있는 이 모재들의 종류는 목재, 석고보드, 플라스틱까지입니다. 물론 이 날을 가지고 타카핀이나 이런 것들을 자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날의 소모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자, 이 앞쪽에 티타늄으로 장착된 티타늄 코팅의 멀티커터 날의 경우는 또 금속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날로는 제가 타카핀 그리고 못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잘라보면서 어느 정도로 잘 잘리는지 또 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대타카핀 그리고 일반 꼬맹이 타카핀 F30 그리고 못도 지금 일반 얇은 거 그리고 굵은 거 이렇게 제가 다 박아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따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일단 대타카피는 너무 쉽게 나왔고요. 자, 이제 못 갑니다. 못. 오. 우와. 와. 진짜 순식간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날도 지금 보시면 마모도가 1도 없습니다. 네. 이게 날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금속 날을 자를 때 날의 강도가 무르면 무를수록 이빨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엄청 쨍쨍한 모습이고요. 여기서 바로 엄청 두껍고 밀도가 높은 목재도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1,000원, 2,000원짜리 목재용 날보다는 날의 강도나 이 절삭력이 정말 높다라는 게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이만큼 굵은 밀도가 높은 목재를 그냥 기계 무게만으로 나왔을 뿐인데도 순식간에 잘라냈고요. 그리고 대타카핀, 일반 타카핀, 못, 그리고 굵은 못까지 쉽게 절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작업하려는 환경에 맞게끔 폭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이 정도의 정말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이 멀티커터 날들을 종류별로 다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멀티커터 날의 폭이 주는 의미가 내가 자르려는 모재, 자르려는 상황이 어떨 때 쓰시면 된다라는 부분도 조금 아시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하판이라는 조금 두께가 있는 이 모재를 멀티커터 날로 자르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멀티커터 기계 자체의 무게만으로 놓더라도 너무 쉽게 모양을 따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금액 자체가 65mm를 제외한 목재용 날의 경우 1,000원대에 가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목재를 여러 번 따내보고 목재를 일자로도 밀어내보고 그리고 석고보드까지 계속해서 잘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 목재용 날을 금속에다가 쓰시는 경우에 금방 굳어져 버렸습니다. 목재용 날은 꼭 목재, 석고보드, 플라스틱에만 써주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티타늄 코팅된 이 금속 멀티날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네. 지금 대타카핀, 그리고 실타카핀, 일반타카, 그리고 못 중에서도 굵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르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두꺼운 나무를 절단하더라도 절단력이 정말 좋게 잘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속에 코팅된 티타늄 날의 경우 일반 목재용 날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티타늄 코팅 날에 비한다면 금액이 거의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티타늄 코팅 날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1,000원대로 이만큼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멀티커터 날을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멀티커터 날을 많이 사용해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재용 날 5가지 세트로 10분 그리고 티타늄 날 요 2가지 세트로 10분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20분께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요. 목재 석고 플라스틱을 자주 따시는 분들이라면 목재용 날을 선택해 주시고, 한 번씩 나는 못도 제거해야 되고 금속도 제거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티타늄 코팅 날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HPT라는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괜찮은 금액대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